헤비크림입니다. 우유가 없어서 이 헤비크림은 살짝 넣어서 스크램블을 만들려고요. 근데 이거는 엄청 좀 띡한 크림이라 조금만 이거는 두 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 뭐지? 씨앗? 시드가 들어있지 않는 라임 물빵입니다. 지금부터 파스타 면을 만들 거예요. 생파스타 면. 이 레시피는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직접 준 레시피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만들어 보려고 레시피를 달라고 했어요. 되게 간단해요. 재료는 계란, 그 다음에 밀가루, 올리브오일, 소금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. 1시간 정도 휴지를 시킨 파스타 반죽이에요. 최대한 손으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서 펴줄게요. 와, 대추다.